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이 시간은 웨이트 이미지 컨트롤에 서치 시뮬러리티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하 서치 시뮬러리티는 서치, 컬러 시뮬러리티는 컬러라고 말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서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컬러의 매칭 범위는 고정 in the area calculated이고 서치의 매칭 범위는 area 옵션에서 설정된 범위입니다. 즉, 매칭할 이미지가 화면에 고정으로 나타나면 컬러를 사용하고 화면에 어디 위치에 나타날지 모르면 서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컬러는 컬러 유사성에 의한 매칭이고 서치는 컬러 유사성과 가장자리 포인트에 의한 매칭입니다. 매뉴얼에서 컬러의 컬러 디스턴스와 서치의 컬러 시뮬러리티는 용어는 다르지만 둘 다 같은 컬러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유사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색은 색 상환에서 바로 옆에 있는 색들을 말합니다. 이 색들은 색의 대비가 낮고 조화롭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지 않게 배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의 위치에서 인접한 색조를 중심으로 한 배색으로서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프랩 유사색 알고리즘은 모르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컬러의 컬러 디스턴스와 서치의 컬러 시뮬러리티의 정확한 차이점을 아시는 분은 꼭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서치는 컬러에 비해서 가장자리 포인트 비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 경험상 서치에서 에지 포인트의 비중이 컬러 시뮬러리티 비중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서치로 실패한 이미지가 컬러로는 성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지 포인트의 매칭률은 매칭 이미지의 파일 포맷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매뉴얼에 정의된 서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테스트를 통하여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V4 실루나스 지역 중 안개숲 저지대 사냥터의 지역 토벌 완료 여부 테스트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시퀀스에서 지역 토벌 완료가 정상적으로 매칭되면 2번 시퀀스의 매칭 성공을 보여주고 실패하면 3번 시퀀스인 매칭 실패를 보여줍니다. 매칭률은 80%로 설정합니다. 에디트 이미지에서 테스트 이미지를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From 파일을 선택합니다. 스냅샷된 V4 안개숲 저지대 지역 토벌 완료 JPG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일일 진행 가능 오른쪽에 지역 토벌 체크 표시에 맞게 매칭 사각형을 위치시킵니다. 에어리어는 여유있게 많이 잡아줍니다. 프랩 설정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베이스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베이스 이미지는 웨이트 이미지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매칭 테스트를 합니다. 에어리어 설정이 이상이 없다면 매칭은 100% 성공입니다. 당연히 매칭 성공입니다. 프롬 파일을 통하여 매칭 테스트합니다. 프롬 파일은 다른 스냅샷된 파일로 매칭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웨이트 이미지 설정 시 사용되었던 JPG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역시 테스트는 성공하였습니다. 이제 V4 게임에서 매칭이 잘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테스트 시작. 일일 진행 가능 완료 매칭이 실패합니다. 다시 테스트해도 역시 매칭이 실패합니다. 분명히 프랩 설정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매칭이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하였는지 하나하나 체크하겠습니다. 프랩에서 이미지 매칭에 사용된 이미지는 JPG이고 이미지 매칭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스크린샷 하는 파일은 BMP입니다. 두 파일을 확대하여 비교를 해도 눈으로 뭔가 다른지 구분이 안됩니다. 두 가지 테스트를 더 진행하여 서치가 왜 실패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칭 이미지 파일이 JPG이기 때문에 매칭이 실패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칭 이미지를 BMP 파일로 변경합니다. BMP 파일로 매칭 이미지를 변경합니다. 테스트합니다. 테스트는 잘 됩니다. V4
V4 지역토벌 1일 진행 가능 완료 테스트 시작합니다. 매칭이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치를 컬러로 변경하여 테스트합니다. 테스트에 앞서 매칭 이미지를 JPG로 변경합니다. 서치를 컬러로 변경합니다.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매칭이 성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똑같은 JPG 파일인데 서치는 매칭 실패하고 컬러는 성공하였습니다. 즉, 서치는 컬러 시뮬러리티보다 에지 포인트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서치에서 JPG는 매칭 실패하고 BMP는 매칭 성공하였습니다. 즉, 서치의 에지 포인트는 파일 포맷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 포맷에 따른 해상도는 사람 눈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어도 프로그램으로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린 결론은 웨이트 이미지에 사용할 매칭 이미지는 무조건 BMP 파일을 사용하고 매칭할 이미지의 위치가 고정이면 무조건 컬러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치는 매칭할 타겟이 고정이 아닐 경우 매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매칭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는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가 아닌 순수 텍스트인 경우만 있는 경우의 매칭률은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게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순수 텍스트는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텍스트의 에지 포인트가 아주 약간 바뀌기 때문입니다. V4의 사양터 리스트를 슬로우로 올리면 에지 포인트가 조금씩 바뀌는 것이 보이나요? 서치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하여 BMP 파일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대상 매칭 이미지는 활입니다. 제 캐릭은 법사이기 때문에 장비창에서 활은 배경하고 잘 구분이 안되게 보입니다. 즉, 여기서는 매칭 이미지가 주위 배경들하고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 매칭 테스트입니다. 서치를 선택하고 80%를 입력합니다. 에어리어는 인비엠보다 크게 설정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혹? 게임에서 매칭 테스트도 아니고 저장된 매칭 이미지로 매칭 테스트 했는데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은 1. 웨이트 이미지 컨트롤을 설정 시 서치의 에즈 포인트와 실제로 매칭할 때의 에즈 포인트의 알고리즘이 다르다. 2. 활과 배경의 유사색이 너무 비슷하여 에즈 포인트 설정이 되지 않았다. 일리는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만 여기서 나온 결론은 절대로 유사색이 비슷한 이미지에 서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강의 내용이 좀 길었네요. 제 지인이 누워서 가볍게 봐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렵죠? 쉽게 만들도록 항상 노력하는 황차장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